이동할 땐 차 편이 차 뭐 한 그래도 한 여러 대로 나눠. 네, 네 여러 대로. 네. 여러 대로. 재작년까지 저희가 차를 세 대로 다녔어요. 그래서 차 세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차 5대 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은 네. 아 그럼요. 요즘 세대 아이돌에서 세븐틴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이기 때문에 예. 회사에서도 지원이 더 좋아져야죠. 네. 네. 아니 근데 저희가 사전에 번원한테 세븐틴 내에 외모 순위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번원이 뭐 저는 뭐 그래도 조금 상위권 쪽에 있는 것 같고 승관이 외모 순위 얘기해달라니까 아 그거는 승관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다고 글쎄는 뒤에 되게 잘생겨가지고 아니 몇 위를 생각하길래 승관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고 아니, 차라리 몇 위인지를 얘기를 해주던가 기분 나빠할 것 같다고 미리 판단. 진짜 기분이 나쁘다 이거. 아니. 진짜 기분이 나쁘다. 왜 싸움을 붙이세요? 제작진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. 그러면 이것만 너무 대놓고 우리가 순위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. 10위 언더에? 아니 그냥 뭐. 싸움 나겠어, 싸움 나. 관도 관도야. 13분 다 개성 있고. 네, 맞아요. 어이, 그럼요. 뭐 잘생겼다, 꼭 이거보다. 그게 짱이에요. 종국이형 보고 싶어요. 아니, 우리 미우새 아들들 중에 종국이는 뭐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아유, 나도 말 못하지.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. 내 아들인데. 우리가 아들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줄여서. 다 줄이고. 딱 세 분만 있는 거. 세 아드님만 눈을 감으시고 자, 이 중에서 우리 아들이 가장 잘생겼다 하시는 어머님은 손을 들어주세요. 손을 들어주세요. 저요. 저요. 이렇게 되면은 종국이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. 태성 씨는 연기자고 어머니 그치는 아직 어려서 더 쌩쌩하고 네, 그래도 내 아들이 큰 거예요. 야,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.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이렇게 꼭 귀를 좀 죽여야 되겠어. 어머님이 저요 할 때 두 분 어머님 표정 보셨어요? 못 봤어. TV로 볼게요. 예, TV도.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머니 안 드실 줄 알았어요. 왜?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일러줄 거야, 정말.